들어가 있지 않아서 좋아요. 얼마 나왔어? 딱 정확하게 400불. 아. 어, 그래도 조금 내려갔다. 4불 넘었었는데. 1센트 내려갔다. 1센트.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죠? 다 우리처럼 우심코카 하나봐. 우심코카 5월달 세일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왔어요. 아니 오자마자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와. 나 이거 좀 불편해. 아 테스트하는 중이야? 의자가 비싼데 편치가 않아. 비싸네. 하나에 50불. 저가한 거고서 비행기 의자 안 지금. 의자가 너무 90도야. 사이즈 크지 않은 블렌더. 오, 자리 차지하지 않으니까 좋겠다. 30불 세일에서 89불 99센트예요. 어, 비타믹스도 지금 세일해요. 80불 세일에서 319불 99센트. 쓰레기통은 15불 세일에서 59불 99센트.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벽 쪽에 붙여갖고 쓰면 자리 차지를 덜할 것 같아요. 자동은 아니고 이렇게 발 페달이 있어요. 이 파이렉스 글래스 유리 용기 5불 세일에서 19불 99센트. 18피스가 들어있어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뚜껑까지 다 합쳐갖고 18피스이기 때문에 실제 개수는 9개. 저 예전에 이거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뚜껑은 플라스틱이고 밑에 통만 유리인데 이렇게 뭐 새거나 그러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음식 남은 거나 식재료 소분해갖고 보관할 때 가능한 한 플라스틱보다는 유리에다가 보관하는 게 좋은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또 그게 마모가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열에 강하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유리와는 달리 또 이렇게 찝찝함이 또 있잖아요. 이제 물론 플라스틱보다 좀 무겁다는 단점이 있긴 하는데 지금 이런 제품 같은 경우도 19불 99센트 가격 똑같아요. 그럴 바에는 무조건 유리. 유리로 가야죠. 유리로 만든 나의 도시락 통 아니야? 겁나 무거워. 무겁지만 무거운 단점. 자기는 안 들고 다니까 나한테 도시락을 싸주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거지. 플라스틱으로 바꾼다 그럼. 그러니까 내가 팔에 근육이 많이 늘어났어. 전완근 생긴 게 다 그 도시락 가방 들고 다닌 거야. 이게 이 전완근. 어디 있어? 전완근 어디 있어? 자주 돌아오는 배터리 세일. 정가에 사면 왠지 억울해요. 그래서 3불 세일에서 17불 99센트예요. 이 코스코 브랜드, 이 컬클랜드 브랜드가 이 듀라셀 OEM 제품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제품이다. 뭐 선택은 이제 우리 소비자의 몫이긴 하는데 아무튼 가격은 더 싸고 더 많이 들어. 저렴하고 양도 더 많아요. 어 여보, 전기면도기 세일한다. 레필리스? 어. 오, 좀 있어 보이는데? 어, 이게 젖은 상태, 마른 상태에서 다 되고 여기 나노 스킨 글라이드 코팅. 이거 훨씬 부드럽게 잘 깎이나 봐요. 트리머. 사실 너무 싫지 않니? 진짜 한창 코로나 때 집에서 머리 다 깎아주고 했어가지고 있잖아. 내 인생의 가장 큰 암흑기였어. 한번 제대로 망쳐가지고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되게 잘해줬었어요. 하루 반. 나이 들수록 특히 남자분들 이 귀털, 코털 이런 거 잘 관리를 해줘야지 좀 깔끔해 보이고 호감이 가죠. 어, 뭔가 이렇게 툴이랑 액세서리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15불 세일에서 44불 99센트. 확실히 날씨가 여름에 가까워지고 더워지니까 이런 물놀이 용품도 많이 들어왔어요. 슬슬 벌레가 보이기 시작해갖고 풀이나 나무 있는 데 또 가면 벌레가 너무 많아요. 또 미국에는 뭐 그렇게 틱도 많은지 벌레 방지 스프레이예요. 5불 50센트 세일에서 13불 49센트. 왜 입고 싶어? 아니 미국물 먹은 티가 잘 안 나서 이런 거라도 하나 입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둘째가 엄마 아빠는 미국에 왜 왔어 처음에?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온 거야? 이래서 빵 터졌잖아 완전히. 아메리칸 드림. 하지마. 하지마. 이거 이제 메모리얼 데이여가지고. 15불이야. 오. 괜찮지 않아? 어 괜찮은데? 맞아. 어, 가격이 되게 좋아요. 15불 99센트. 아, 요즘 다시 폴로가 또 유행이잖아. 우리 어렸을 때 입었던 거. 그래? 어, 그 요즘 그 폴로가 또 다시 뜬대요. 나 어릴 때 안 입어봤는데. 브렌다노? 어, 브렌다노. 어, 이랜드, 헌트 이런 거였는데. 아, 추억이 방울방울. 폴로는 안 돼. 혼나. 어머, 과감하게 사가는 거야? 형님, 그 티셔츠 하나 값. 어, 플렉스. 뭘 또 보고 계셔?
나 오늘 막 과소비 욕구가 막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이 처음 들어보는 뭔데 타. 뭔데? 뭔데 뭔데 타. 좀 치는데 오늘 드리블? 오늘 누구야? 두 개? 기능성 이렇게 운동 티셔츠 이런 건가 보다. 그런 거야. 좋을 것 같아. 잘 늘어나고 리사이클된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졌대요. 오, 오늘 완전 플렉스. 어머, 쇼핑하러 오셨어요. 아, 오늘 따라오기 좋네. 큰 씀씀이 작은 아낌. 그거 알아? 티끌처럼 아껴 썼는데 카드값이 태산으로 나오는 거. 우리 애기야?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런 거. 야, 이게 진짜 티끌도 안 된다. 오, 추워 추워. 벌써 추워. 겨울 왕국으로 입장. 왜 그래, 엘사? 오, 이거 좋다. 이거는 처음 봐요, 저희 동네에서. 이거 하나 사갑시다. 한국 애호박처럼 맛있진 않은데 요리할 때 요거 좀 뭐 휘뚜루마뚜루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오, 양이 되게 많아요. 유기농 호박인데 3.5파운드에 8불 79센트. 그리고 이 버섯도. 모든 버섯은 올 때마다 무조건 사가는데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지겹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처음 오신 한 분을 위해서라도 이 버섯 꼭 사세요. 유기농 버섯 4가지 정도가 이렇게 모듬으로 들어있어요. 10불 99센트. 강추합니다. 수경재배 딸기 2파운드에 6불 99센트예요. 다른 일반 딸기보다는 가격이 살짝 비싸긴 하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수경재배가 딸기가 좀 깨끗하게 재배가 되고 강도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배고파 소녀들도 더 좋아해요. 라즈베리 한 팩도 사가고요. 라즈베리는 5불 89센트. 블루베리도 웬만하면 올 때마다 사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유기농 제품이고 7불 49센트예요. 눈에도 좋고 항산화 제품이다 보니까 노화도 늦춰주고 등등등. 체리는? 체리? 체리 맛이 있을까? 맛이 있을까 없을까? 조금 이따 더 살까? 그치. 이 새싹 채소 마이크로그린. 이 새싹 채소도 가격이 너무 좋아요. 홀푸드에서 요거 반만 한 거 요거보다 비싸게 파는데 7불 99센트예요. 비타민C를 비롯해서 영양가가 훨씬 풍부해요. 조금만 먹어도 몸에 좋은 영양소를 더 많이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봐봐, 여기 있잖아. 바이타민, 비타민이 5배 이상 더 들어있대요. 아, 진짜 요즘 배고파 소년들도 학기 말이어가지고 뭐가 행사도 많고 엄청 바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얇은 고기 아주 구세주예요, 구세주. 채소랑 다 때려넣고 뿌리를 볶으면 또 한 끼 해결되니까. 이번 주에 고기 뭐 구워 먹을까? 뭐해 먹지? 아, 근데 지난번에 선한 거 있잖아. 양고기. 프렌치 랙. 맞아. 그거. 그거 빨리 먹어야지. 고? 근데 오늘 없어. 그럴 줄 알고 내가 진짜 잘 안 치. 성년지명인가 이것도? 아, 또 우리 파팡님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널리 소문을 내서 다이어트가 잘 유지되도록. 파팡님, 근데 브레스트하고 텐덜로인이 뭐가 달라요? 브레스트는 닭가슴살. 여보가 제일 싫어하는 퍽퍽한 닭가슴살. 그거고 요거는 안심, 닭 안심. 이게 좀 부드럽죠. 이게 부드러워요. 근데 사실 제가 치킨 냄새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주로 홀푸드에서 대부분 한 99.9%를 사는데 뭐 이렇게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오늘은 여기서 사겠습니다. 파운드에 5불 99센트. 유기농 치킨인데 5불 99센트면 가격이 진짜 괜찮아요. 치킨버거인데 성분이 좋더라고요. 약간의 설탕이 들어가긴 하는데 뭐 이 정도면 아주 성분이 깔끔해요. 예, 다 유기농에 성분도 좋고. 8개 가격은 10불 99센트. 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맨날 애들만 주지. 화이트 체다 치즈하고 양파하고 몇 가지 채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한 치킨 패티예요. 스파클링 워터 중에 제일 성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돌려서. 다른 첨가물이나 설탕이 안 들어가고 정말 딱 과일하고 물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맛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닝닝할 수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깔끔하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팥빵을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다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집에 소다를 쟁여놓지 않는 거. 와, 나는 그런 걸로밖에 칭찬할 수가 없는 거. 그거 만약에 소다 쌓여있는 거 보면 막 되게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지금 5불 세일해가지고 13불 89센트예요. 또 가끔 소화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먹거나 이렇게 술 마실 때 섞어가지고 마시기도 해요. 이거들은 고주망태인 줄 알겠어요. 네, 애주가라고 합시다. 아니야, 고주망태. 애주가는 안 나오네. 오, 드디어 세일해요. 하발트 치즈. 요거. 32장 들어있어요. 네, 슬라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애들 도시락 싸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알라? 32장밖에 안 들었어? 알라? 빵! 죄송합니다. 오늘 드립이 잘 안 나와. 여보가 피곤해. 코스코나 트레이더조 간다 하면은 그 전날 잠을 푹 주무시고 오세요. 이렇게 컨디션 조절 못해서 오면 곤란하지. 지금 우리 생계가 달려있는데 이 하발티 치즈는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인기 치즈 중에 하나인데 많이 짜지 않고 특유의 향이 강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먹기 좋아요. 저 치즈가 더 땡기는데. 저 불량 치즈. 우리 어렸을 때 미제가게에서 팔던 미제가게에서 팔던 치즈, 노란 치즈. 쫙쫙 달라붙잖아. 그렇지. 또 이제 부대찌개는 또 저게 들어가 주긴 해야 되지만 4불 세일에서 8불 49센트입니다. 웬만하면 자연 치즈로 드세요. 오, 메로나 세일이에요. 메로나. 예전에 코코넛 맛이 빠지고 딸기 맛이 새로 영입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딸기 맛, 메론 맛, 망고 맛 8개씩 해서 24개. 따람따람따. 나 솔직히 딸기 맛 별로야. 그 딸기의 크리미한 맛이 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싸구려 맛인데. 오늘도 챙겨보는 그릭 요거트. 일반 플레인 요거트보다 이 그릭 요거트가 단백질, 프로틴 함량이 더 높아요. 아, 몸에 좋은 거였어? 네. 오렌지 치킨 세일이에요. 4불 70센트 세일에서 10불 99센트. 여기 마침 시식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와, 소스가 달아도 달아도 너무 달아요. 제 입맛에는. 넌 GMO 아보카도 그리고 프로플란트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좋아요. 4불 20불 세일에서 8불 79센트. 필요하신 분들 이거 사가세요. 이 사과 소스, 애플 소스 세일이에요. 5불 세일에서 12불 49센트. 지금 애기도 없는데 이 집은 이걸 왜 사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저희 또 배고파 소녀들이 이거 간식으로 먹기도 좋아하거든요. 28개 들었는데 애플, 사과, 사과 복숭아, 사과 시나몬, 사과 딸기 이렇게 7개씩 들어있어요. 성분도 깔끔하고 건강한 스낵이라서 한 박스 사가려고요. 누나가 조금 남겨줬어. 누나 최고다. 어머, 이 과자도 세일하네, 이 쿠키. 커피 쿠키? 어머, 이거 한국에서 미용실 가면 항상 이거 하나씩 줬던 거 알아? 아, 미용실? 난 그런 데를 안 가봤어, 모르겠고. 아, 이것도 청담동 미용실. 나 그런 데를 안 가봤어. 청담 미용실에 저는. 나같이 동네 이발소는 그런 거 안 줘. 아,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 때 한국에서는 미용실 가면 주는 쿠키로 유명해졌어요. 추억 돋습니다. 미용실 쿠키. 오랜만에 코코넛 롤, 이 과자도 세일해요. 은은하게 단맛이 나면서 성분도 깨끗해요. 저희 배고파 소녀들 첫째, 둘째 다 수영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영대회 나갈 때나 이렇게 연습 끝나고 단백질을 꼭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프로틴바 먹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또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마트에 건강한 깨끗한 성분의 프로틴바가 진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거 내추럴 플레이버가 들어가 있긴 하는데 그래도 성분이 다른 거보다는 좀 깨끗해요. 5불 60센트 세일에서 12불 39센트. 요거 한 박스 사가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해요. 세일하는데 이것도 성분이 뭐가 많죠. 이건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거보다는 성분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제가 코스코 올 때마다 이거 재고 파악하잖아. 근데 왜... 왜 이렇게 없어? 받아야 돼, 이 정도면. 아니 여기 연락을 안 주시네. 이 곰 회사. 스토커 수준이야 이 커피. 아 그러니까 유기농 커피고요. 맛있어요. 최근 코스코 영상에서 계속 나와서 아마 좀 또 지겹다 하실 단골 아이템인데 맛있어요. 이렇게 세 팩에 18불 99센트. 설탕이나 이런 거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순수한 콜드브루 커피인데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스토커 수준으로 또 막 찾아봤거든요. 막 구글 이런데. 오, 역시 맛있는 거는 다 통해. 별점 높아요. 하나 더 사갈까? 마음의 안심을 위해서? 대쉬우 하나 사가? 사가. 저는 여기다가 두유나 오트밀크 아니면 우유 이렇게 좀 타서 마시거든요. 네, 팥빵 같은 경우는 좀 물을 섞어가지고 마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달리세요. 얼마 없습니다. 오, 들어왔어요. 저희 동네 들어왔어요.
예전에 여기 딱 별표 붙은 다음에 한동안 안 보였거든요. 올리브 몸에 좋잖아요. 이게 노화 방지에도 좋고 우리 천천히 늙고 싶으신 분들 이 올리브 드셔보세요. 올리브가 짜지 않고 신선해요. 이태리 발음도 없네. Made in 시칠리. 쿠킹 오일 요리할 때 오일 어떤 거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저는 주로 이 아보카도 오일 써요. 아, 예전에는 이게 유리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몇 년 되긴 했지만 플라스틱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내가 조선의 아보카도 오일이다. 잠 많이 자고 오라 그랬지.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준비가 안 됐어. 세일은 안 하지만 우리 한 병 사갈 거야. 한 병 사갈 거야? 한 병에 21불 99센트예요. 오, 저희 동네 이것도 들어왔어요. 미고랭 한 팩인가 사고. 엄청 조미료. 오, 영화로운 조미료에 너무 많다. 40개에 19불 99센트. 그 옆에 농심 우동 세일해요. 5불 70센트 세일에서 13불 89센트. 하나 사 말아. 뭐 굳이, 그치? 왠지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라면을 팩살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스팸이 세일한다면 난 참을 수 없어. 여보 김 하나 사가자. 세일 안 하지만 9불 99센트. 그것도 세일 한번 해야 되는데 안 한지도 모르겠어. 온 김에 김을 한 개 사가자. 그건 좀 괜찮았다. 김 더 생각이 안 나.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나이 잘생김? 여보의 못생김? 얼마 나왔어? 딱 정확하게 400불. 아니 뭐 산 것도 없는데 고기 조금 사고 과일 조금 사고. 내가 오늘 과소비해서 그런가 봐. 계속해보자. 비어레퍼. 비어레퍼.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뷰리풀 하고 가시겠어. 400불짜리 카트라니. 날씨 봐, 날씨. 저 하늘 좀 봐봐. 야, 저 깡깡깡깡 초란이야. 여기 운머 소 하나 있으면 딱인데, 그치? 여러분 지금 여기 시닉 드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깡촌이지 그게 무슨 시닉 드라이브야. 여기 가을에 끝내줍니다. 삶이 괴롭고 지칠 때 여기 운전하면서 힐링했잖아. 가을 진짜 예뻐요. 여러분 가을에 저희 집 놀러오세요. 여보 그 책임 못지 마.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집은 아니고 동네 놀러오세요. 여기 좀 더 우거지면 깜깜해지잖아. 그치? 안 보여. 우거지탕 먹고 싶다. 의식의 흐름. 나는 고사리 팍팍 넣은 육개장. 육개장? 조만간 육개장을 한번 끓여야 되는데. 난 육개장을 별로 안 좋아해. 끓여주면 진짜 많이 먹으면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옷은 브랜다너 헌트 이런 거 입었을지언정 음식은 항상 꼬리곰탕, 곰탕, 설렁탕 이런 걸로만 먹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보가 뼛속까지 살이 찐 거야. 여보 이거 너무 예쁘다. 너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찍는 줄 알아? 그대의 눈동자에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야? 되게 잘 익었던데. 여보 근데 그 나무는 참 맛있네. 진짜 맛있네. All around the mulberry bush, the monkey chased the weasel. The monkey thought 'twas all in good fun.